생소해하는 주호 씨를 직접 키우는 텃밭으로 안내하셨는데요. 고기 먹을 때조차 채소는 전시품 취급했던 주호 씨. 직접 상추를 따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본인 상추를 딸 줄 알았어요? 뭐. 뭐 손도 안 되는 걸. 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안 나. 아 참 내 겁도 많아. 어? 진드기. 아, 살인 진드기 있는 거 아니야? 오이 봐요. 저기 가봐요 이제. 이것을 한번 먹어봐요. 겨자가 어쩐가. 도시에서만 자란 주호 씨에겐 온통 낯설기만한 풀들의 세상. 거듭되는 추천에도 선뜻 입에 넣지를 못합니다. 덩치와는 영 딴판인 모습. 그리고 결국. 참 맛있어. 뭐가 맛있어. 어 매워. 좀 맵네요. 매워. 가까이 있지 말아야겠다. 먹으러. 드디어 본격적인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선택한 감자 고추장찌개. 선생님만의 노하우는 채소는 껍질째 큼직하게 넣고 별 양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해야지 좋은 것이고 자연 그대로 본래의 맛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장신유 양념 넣고 막 복잡하게 막 해. 그런 것은 안 좋죠. 좋은 것이 아니죠. 완성된 찌개를 보니 아직 공복인 주호 씨도 허기가 몰려오는데요. 잘 지어진 현미밥과 함께 차려진 상차림은 풍성해 보이지만 사실 모두 채소입니다. 육식 위주로만 먹는 주호 씨에게는 매우 낯설고도 특별한 경험입니다. 이렇게 밥상 먹은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주보고 앉은 분들은 모두 익숙하게 채소의 맛을 즐깁니다. 그분들을 유심히 보던 주호 씨도 상추에 밥과 쌈장을 넣어 태어나 처음 쌈밥을 먹어보는데요.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근데 고기 없이 드셔도 맛있으세요? 고기. 양파가 정말 고기. 아, 그게 고기예요? 아, 물고기. 예. 물고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집어넣으면 몸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고. 네. 제가 쓰레기? 아니, 이제 몸속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조언을 들으며 먹다 보니 의외로 새로운 맛이 점점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시도조차 안 했기 때문에 미처 몰랐던 맛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 오기 전에 그랬잖아요. 저 내일 먹으면 다 토할 것 같다고 진짜로. 네, 맛있어요 진짜로. 생각 이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로요. 어떤 경우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아, 어떤 경우라도. 예,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좋지. 예. 이쯤에서 박수 칠까요, 그럼? 아, 박수. 아, 박수. 큰 응원 덕분인지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았던 채소 먹기와 일일 일식에 대한 의지가 불끈 솟습니다.